배드민턴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인데요. 지난 주말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는 전국 2천여 명의 배드민턴 선수들이 모여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배드민턴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힘찬 스매싱 소리와 팀원을 응원하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웁니다. 코트를 누비는 선수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맺힙니다. 경기가 마음대로 잘 안 풀려 아쉽기도 하지만 마음과 열정만은 국가대표 선수 못지 않습니다. 너무 이겼으니까 좋죠. 기분 좋고. 저희가 4강까지 올라갔으니까 누군 이길 못 쓰이거든요. 전국 배드민턴 1000개팀 2천여 명이 잠실 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 모였습니다. 19일과 20일 양일간 열린 제6회 독도사랑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2012년에 시작해 올해로 6년째 독도와 나라 사랑의 메시지를 스포츠로 전달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세대가 참여해 남자 복식, 여자 복식, 혼합 복식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전국 300만 배드민턴 도민들에게 독도 사랑 관심과 독도 연결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뜻깊은 큰 대회 행사라고. 땀과 열정으로 가득 찼던 독도 사랑 배드민턴 대회. 독도에 대한 사랑을 고취시키는 한편 온 국민이 즐기는 생활체육을 통해 모든 세대가 화합할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아입니다.